자, 오늘의 주요 스포츠 소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에디터 박철성 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강정호 선수가 잠시 숨 고르기를 했는데 다시 적시타를 터뜨리며 팀 승리에 힘을 보탰다는 소식 들어왔네요. 그렇습니다. 오래 쉴 순 없죠. 잠시 정차했을 뿐이에요. 네. 네, 닉네임이 투아웃에서 나이가 하나 붙었는데요. 아, 그래요? 또다시 2사 이후에 쐐기 적시타를 터뜨리면서 팀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오늘 그 애틀랜타의 원정 경기에서 5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했죠. 이 강정호의 선발 출전은 지난 6일 애틀랜타와의 1차전 이후에 이틀 만인데요. 1회 득점 기회를 놓쳤던 강정호가 5회에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5회 2사 만루에서 스탈링 마르테가 2타점 적시타를 때리면서 선취점을 뽑아줬고요. 이어진 2사 1-3루에서 강정호가 알렉스 우드에 떨어지는 체인지업을 걷어올렸고요. 아, 좌익수 왼쪽에 떨어지는 깨끗한 적시타를 더해줬습니다. 강정호의 시즌 20개째 타점이 기록이 됐습니다. 또다시 투아웃 득점권에서 적시타를 때리는 장면을 강정호가 연출해냈고 그래서 붙은 별명이 투아웃의 사나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강정호 선수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치고 있어서 미국 언론이 강정호 선수 몸값이 벌써 910만 달러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런 얘기 안 나올 수가 없겠죠. 지금 뭐 이건 뭐 메이저리그 1년 차라고 할 수 있겠어요. 강정호 선수의 그렇죠. 예, 이 정도 실력이면 뭐 꽤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아니, 근데 또 그때 당시에는 갈 수 있을지도 있을지 없을지 그렇죠?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맞아요. 네, 아무튼간에 뭐 주어진 상황에서 역경을 헤치고 있는 그 강정호 선수의 모습이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이 피츠버그 지역 언론이죠. 피츠버그 트리뷴이 오늘 날짜로 올 시즌 피츠버그의 겨울 이적 시장 행보에 대한 중간 평가를 내놨어요. 가장 검증이 안 된 선수였던 게 바로 강정호인데. 그렇죠. 8일까지 타율이 2할 7푼 4리, 홈런 3개, 20타점을 기록했고 이제는 팀 내야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선수가 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유격수와 3루수를 오가면서 무난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고 방망이의 감이나 그리고 또 파워도 서서히 검증을 맞춰가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런 점을 평가한 피츠버그 트리뷴의 분석에 따르면 강정호는 벌써 910만 달러의 가치를 선보였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연봉이 지금 400만 달러를 고려하면은 이미 몸값의 2배 이상을 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타이거 우즈는 뭐 스코어가 얼마나 나왔길래 이거 아마추어 스코어라고 하는 거죠? 뭐 그냥 보기 플레이 했어요. 보기 플레이. 아, 보기 플레이 했어요? 네. 아, 네. 저하고 한번 가자 그러죠? 네. 그때는 뭐 핸디 주고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바로 스크래치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네. 이 골프왕지에서 종이 호랑이로 전락한 타이거 우즈가 이 추락을 거듭하고 있어서 팬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 잭 니클라우스의 간청으로 한 달 만에 출전한 PGA 투어 메모리얼 토너먼트. 여기 이 대회에서 굴욕적인 기록을 여러 개 남기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통산 5차례나 우승을 해서 타이거 우즈의 텃밭과도 같은 이번 대회. 이 3라운드에서 최악의 스코어를 적어냈죠. 또 마지막 날 라운드에서는 컷 통과한 선수 중에서 꼴찌에 랭크되면서 파트너 없이 나 홀로 플레이를 하는 치욕도 감수했습니다. 네. 4일 동안 300타를 넘게 치기도 했다는 얘기죠. 와. 우리 시간으로 오늘 그 미국 오하이오주 더블린의 뮤어필드 빌리지 골프장에서 열린 4라운드에서 투오버파 74타를 치면서 합계가 14오버파 302타로 컷통고자 중에서 최하위 71위의 랭크가 됐습니다. 물론 버디를 5개나 건져내기도 했는데 보기 3개, 더블 보기 2개로 주저앉고 말았죠. 또 3라운드에서는 자신의 역대 최악의 스코어 85타를 쳤습니다. 뭐 이 정도 스코어면은 반드시 그저 스크래치 플레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도 85타 정도면 대박이겠는데 네 게임에 14오버파 같으면 지겠는데요. 아, 게임만 하고 마세요. 자, 여자 월드컵 인조 잔디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2015 캐나다 여자 월드컵 얘기죠. 예. 사상 첫 16강은 진출을 꿈꾸고 있는 이 윤덕여호. 그 앞에 실내구장이라는 지금 변수가 놓여있다. 아, 실내구장에서도 해요? 그렇습니다. 오. 이 윤덕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축구대표팀과 브라질과의 대회 조별리그 1차전은 캐나다 몬트리올의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치러지게 됩니다. 이번 월드컵은 올림픽 스타디움을 포함해서 6개 전구장이 인조잔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 그 윤덕여호가 인조잔디에 대한 적응은 마친 상태입니다. 아. 캐나다에 들어가기 전에 인조잔디인 미국 뉴저지 몽클레어 주립대 축구경기장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이어갔거든요.
일단 그 지난 4일에는 그 이 경기장에서 미국 프로팀이죠. 스카이블루 FC를 상대로 5대 0 대승을 거두면서 확실하게 인조잔디에 적응했음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 윤덕여호는 경기를 실내 구장에서 치러본 경험이 없다는 게 핸디캡이에요. 일단 그 올림픽 스타디움은 이번 월드컵이 열리는 6개 구장 가운데 유일한 실내 돔 구장입니다. 더욱이 한국은 이곳에서 1, 2차전 두 경기를 치러야 됩니다. 이 한국 대표팀에서 실내 구장에서 경기를 치러본 경험이 있는 선수가 스포츠토토 소속의 이소담 선수, 그리고 서울시청의 이금민 선수, 이렇게 두 선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선수들은 지난해 2014 캐나다 U20, 그 20세 이하 여자 월드컵에서 올림픽 스타디움을 경험한 바가 있죠. 일단 그 FIFA가 주관하는 경기가 실내 구장에서 열리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거든요. 네. 일단 그 이런 그 환경이 경기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려진 바가 사실 또 거의 없고요. 하지만 이 윤 감독은 실내 구장이라는 변수가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다. 큰 소리를 치고 있고요. 덧붙여서 명필이 붓가리는 걸 받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모아집니다. 네. 네. 자,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FIFA 회장 출마설 정몽준 전 의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 일단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죠. 3박 4일간 독일 베를린을 방문하고 귀국하면서 너무 늦지 않게 FIFA 회장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 그러면서 덧붙인 얘기가 날씨가 좋아지면 결정하겠다. 아. 아울러서 지금은 너무 더우니까 열기가 좀 식고 사람들이 차분해지면 뭐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선문답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아, 뭐 이제 정치가 500단인데요. 일단 그 시간을 좀 갖고 생각을 좀 해보겠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유럽 쪽하고 조금 이 경쟁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겠죠. 또 특히 그 이번에 가서 그 회장 후보에 올라 거론되는 네. 그런 인물들하고 많이 네. 접촉을 또 했다는 얘기가 지금 그 올라와 있고요. 일단 그 다들 그 FIFA 개혁에는 공감을 했고 네. 하지만 블라터 회장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된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런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다 이렇게 덧붙였거든요. 네. 아무튼 좀 냉정하고 현실적인 판단을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물러갑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포츠 에디터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박철성 씨였습니다. 네, 45분 교통정보 정리하겠습니다.